네, 안녕하세요. 통근몬터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0년식 25인승 카운티 차량이죠. 현대 카운티 차량. 이 카운티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한 차량인데요. 개조해가지고 외관 작업을 끝마치기 전에 이제 저희 쪽 가져온 겁니다. 이거랑 구경 한번 시켜드릴게요. 자, 외관 쪽에서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어닝이에요, 어닝. 좀 이따가 여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외관은 이렇고요. 그 벽쪽으로는 미스트리의 샤워 부스가 있고요. 밖에서 이제 물을 사용하실 수 있는 이쪽 들어보시면 캠핑장에서 쓸 수 있는 전기, 각종 전기 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콘센트가. 차량 금액은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12년식 카운티 차량이고 키로수는 대략 17만개 정도 탔고요. 이게 외관이고 이제 실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고 시동이 꺼져있을 때는 그 리모컨으로도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문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문 열렸네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발판이 있고요. 지금 이 실내는 다 편백나무로 하신 거죠. 아기들이 타기 때문에 편백나무로 하셨고요. 일단은 자, 운전석. 운전석 시트를 다 바꾸셨고 천장을 보시면 엠보싱으로 이렇게 아이보리 펄로 작업을 하셨어요. 깔끔하게 다 뜯어서 작업하시면서 클리닝까지 다 하신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저기 보시면 앞에 공간 이렇게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요. 자, 일단은 외부 소리가 차단되게 문을 닫아보겠습니다. 문 열어볼까요? 멋있죠? 실내 기가 막히죠? 하나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으로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어닝을 열 수 있는 수동 레버가 이렇게 벽에 장착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편백나무예요. 실내가 다. 촬영을 위해서 제가 조명을 다 켜놓은 상태고요. 딱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보셨을 때 앞에 높이 조절식 테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운전석 쪽, 예. 공간이 이렇게 사라져 있고, 이게 살려져 있고요. 이렇게 계단 타고 올라오시면은 바로 보이시는 게 높낮이 조절식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고, 깔끔하게 2인승, 3인이네요. 3인용 시트가 설치되어 있고, 이거는 원래 거를 살려놓은 거예요. 이 부분은. 그리고 요 공간을 이렇게 막아놓던 건지 엔진 소음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리네요. 자, 안쪽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쪽 편에 개수대를 만들어 놨고요. 개수대 전자레인지를 설치했고 기본이죠. 그리고 콘센트를 설치해 놨고요. 그리고 싱크대 개수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 수가 있고요. 온수 냉수 다 나옵니다. 가정용 싱크대보다 훨씬 더 이쁘네요. 수납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아직 캠핑 떠나기 전인 아주 따끈따끈한 모델입니다. 캠핑 준비 중인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전기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들을 다 만들어놨죠. 출입문 등, 뭐 무드 등 이렇게 어닝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침실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들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 수납 공간들은 자 이거는 바로 화장실이죠. 화장실 화장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은 거라서 아주 문을 다 뜯어놨네요. 천장과 LED 등으로 작업을 했고요. 이쪽은 보시면 환풍기 시설이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세면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엔 변기 시설이죠. 변기 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샤워도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네요. 자, 닫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창문. 창문 쪽이고요. 자,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다 보시면 제일 마음에 드는 겁니다. 세상 노래방이 있습니다. 노래방 중에 밑에 쪽에 우퍼를 설치해놨고요. 자 아까 잠깐 틀어봤는데 웬만한 노래방 최신식 노래방보다 훨씬 더 음질 좋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자, 아이들을 위한 또 성인들을 위한 노래방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요. 금융이네요. 그리고 TV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고요. 보이시죠? 천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LED 또 무드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 환풍기가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또 흡입할 수가 있고요. 또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내뱉을 수 있는 그런 환풍기 시설입니다. 여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노후된 차량들 같은 경우는 실내에 이제 매연이 유입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환풍기 시설이 꼭 필요하겠죠. 자, 다시 돌아서 침실로 가보겠습니다. 아 화려하네요. 혹시 자, 이렇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차에는 특이하게 이렇게 수납 공간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버튼식입니다. 도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버튼식으로 있어가지고 아주 간편합니다. 안에 히트 장치가 있고요. 자, 왼쪽편에 냉장고가 있고 침실 들어가겠습니다. 아, 침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분위기 좋죠? 커튼이 이렇게 다 쳐져 있고요. 물론 이 커튼도 다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넓습니다. 이 안에가 키가 180 정도 되는 성인들 3명 4명 커튼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고요. 25인승 버스라든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쪽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문에 또 TV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 수납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납 공간이 쫙 이어져 있는데 수납 공간도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캠핑 떠날 준비 다시 되어있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것도 저 위쪽에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아까 말씀드린 저 반대쪽 편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고요. 콘센트도 보이네요.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뒤로 쭉 빠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넓어요. 사진은 좀 작게 나오는 느낌이 드는데 실물 훨씬 더 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0년식 25인승 카운티로 개조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다른 건 큰 돈 들이지 않으셨어요. 실내 외에는 뭐 차량 수리하신 거 빼고 차량 좀 경정비 하신 거죠. 10년식이다 보니까 그런 거 빼고는 특별히 돈 들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차 처음 가져왔을 때부터 제가 확인했던 차라서 차량 상태는 아주 양보했습니다. 면식대로.
이렇게 커튼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럼 한번 워닝을 한번 열어볼까요? 오늘? 이렇게 레버를 돌려주시면은 어닝이 이렇게 열리죠. 웬만한 수입차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어디 하나 빠지는 것도 아니고 아주 훌륭합니다. 어닝도 꽤 길게 빠지네요. 처짐 현상도 없고 아주 훌륭합니다. 자, 금액은 차량 그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금액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정말 아주 작은 돈으로 이렇게 이쁜 캠핑카를 만들었어요. 뭐, 5천만원, 4천만원 드실 필요가 없어요. 감사합니다.